지금과 저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만 주 약속하셨네 내가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주소서 다 마치고 내
만들어지는지 그 제조 과정의 비밀을 살펴보자. 수확 직전에 담배에 피다. 파릇파릇한 모습이 여느 식물들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것이 독성 물질을 포함한 독초로 둔갑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담배잎 건조 과정을 거치면 초록색이던 담배잎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4단계의 건조 과정을 거친 담배잎은 담배 공장에서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피우는 담배로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피우는 담배는 왜 짙은 암색일까? 그 이유는 담배의 쓴맛을 없애고 뇌 니코틴을 신속하게 투과시키고 그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수십여 종의 화학물질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의 대표적인 유해 물질 중 탄흘은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를 죽이는 데 사용하였다. 매일 한 담배 담배를 내가 믿